안녕하세요. 오카남 목사님의 욕기강의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 번째 시간으로 욕기 40장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교회 처음 참석하신 분이라든지 또 그동안 계속적으로 나오셔서 욥기서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이 갑자기 어려운 욥기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앞뒤에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한참 동안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가만히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우가 욥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한참 열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38장 1절 보면 때에 하고는 하나님의 등장하시는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가 뭐냐면 엘리우가 한참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엘리우가 하던 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람은 폭풍 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욥이 23장 2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발견할 곳을 찾을고 하고 참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하나님 뵙기를 바라던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폭풍이라는 것은 검은 그 먹구름에다가 그 다음에 번개와 내성 이런 것들이 전부 수반되는 자연 현상 아닙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실 때 가끔 이런 폭풍 구름을 수반하셔서 폭풍 구름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특별히 그 좋은 예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름은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되는 동시에 인간이 보아서도 안 되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워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직접 눈으로 목격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직접 쏘아보지 못하는 인간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의 연약함을 염려하신 하나님이 구름으로 자기의 영광을 가리우시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셨어요. 그리고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이 자녀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밤낮없이 슬픔에 젖어서 통곡할 때 그가 친구들과 더불어 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다 듣는데 그거 듣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말만 하는 것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면서도 아는 체하고 욥이 많이 떠들었어요.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많이 말을 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 예. 욥이 얼마나 무식하게 많은 말을 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0장에 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욥의 그 잘못된 부분을 또 하나 지적하고 계십니다. 2절을 봅니다.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 따지는 사람이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감히 논쟁을 벌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욥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변론하는 너는 한번 대답해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불러 세웁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 말을 바꾸어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뭔가 내 생각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바로잡아 주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 네가 뭔데 하나님을 바로잡겠다는 소리를 하느냐 하는 그런 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 8절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네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내가 그래 뭐 판단을 잘못하고 공의롭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내 심판은 무효다 하고 떠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리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이 가끔 그런 인상 짙은 말을 했죠. 내가 결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못 살려본다고. 그러므로 결국은 욥은 의로운 사람으로 나오고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들었단 말입니다. 욥 보고 아무리 내가 결백하다 할지라도 네 결백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불의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모독스러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따지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이라는 인간이 하나님과 다툴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그는 여기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 눈에 공평하지 못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따지는 것은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욥의 약점들을 간접적으로 지적하시면서 또 욥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어법으로 대화를 하고 계시느냐 하면 질문법으로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 많은 질문을 던지는지 모릅니다. 이미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38장부터 41장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몇 가지 질문을 욥에게 던지고 계시나 한번 세어보세요. 영어를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음표가 분명히 붙어 있으니까요. 우리 한국말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약간 혼돈을 일으키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해보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던진 질문이 71개가 됩니다. 71개의 질문을 던져 계속 던지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진다고 해서 뭐 욥을 길을 죽여놓는다든지 욥이 함부로 말을 했다고 해서 아주 그저 발로 밟아놓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음미하면서 읽으면
던지는 질문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은근한 하나님의 관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이 말은 요사이 우리말로 말하면 남자 대 남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보고 그렇게 제의를 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 인간 보고 어디 하면 1대1로 너하고 나하고 남자 대 남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욥을 그만큼 크게 보셨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를 낮추어서 욥하고 대화하는데 욥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계시는 그의 배려라고 저는 봅니다. 더욱이 참 이 놀라운 사실은 1장부터 37장까지는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불렀느냐 하면은 엘샤다이 하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엘샤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칭입니다. 그 말을 우리 성경에는 그만 하나님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엘샤다이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나 마음대로 하시는 분. 못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 마음만 먹었다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유한한 우리 인간의 눈에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빛을 주십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하나님. 멀리 계시고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이름이 1장부터 37장까지 사용된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들이 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인간들끼리만 막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내용으로 일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전혀 간섭 안 하시는 분처럼 이렇게 비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고 찾아옵니다. 38장에 어떤 이름으로 옵니까? 여러분이 주목하면 하나님 하나님 하다가 그 다음에 38장 1절에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야외 하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야외 하는 이름은 언약자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지만은 사람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사람과 1대1로 어떤 계약을 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실 때 자기 이름을 야외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집니까? 그렇죠?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또 인간과 함께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좋으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이 야훼, 여호와입니다.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이름은 우리에게 친근감을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자기 이름을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표현하시느냐? 이것은 욥을 향한 그의 사랑, 욥을 향한 그의 관심, 그의 애정을 여기에 가득히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하나님도 엘샤다이 하시는 하나님도 되지만은 동시에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은 야훼, 그렇죠? 나와 함께 만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욥을 만나서 하시는 대화들을 가만히 우리가 검토해 보면 약간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떤 면에서 실망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욥의 문제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읽어보셔서 모르겠지만 제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읽으면서 다시 확인하세요.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그 잿더미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질문과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제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 지은 것 없는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얼마나 많이
불평을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세요.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나는 하나님 만나서 이 이유를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욥이 얼마나 자주 그 마음에 있는 속을 털어놓았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악을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저렇게 형통합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둡니까? 하는 데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타부타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좀 빨리 오시지 않냐고, 이제 오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가만히 입 다물고 계셨습니까? 하는 데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요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셔서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참 힘들었지 하는 위로의 말씀 한마디라도 할 것 같은데 그런 말씀도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욥하고 욥의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이야기, 별과 구름과 달의 이야기, 하마나 악어나 호랑이나 노새, 산양 같은 이야기만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먼지구덩이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늘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고, 여러분 별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으면 하마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봐, 하마를 볼지어다. 하마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데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관계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까? 그것은 첫째로 욥의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그 고통의 원인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1장과 2장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천상에서 열린 어전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욥을 두고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만 그런 사실을 소상하게 욥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납득이 가도록 해주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욥아, 내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지 아냐? 내가 사탄하고 말이지 내기를 하나 했단다.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하고 내기를 하는데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으니까 네가 양해를 해라. 만약에 욥에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욥이 아마 기절을 하고 나잡아졌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힐 수 없는 심오한 뜻을 가진 고통이었기 때문에 욥에게는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통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어디서 이런 고통이 왔는지를 알 수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한 줄 아시고 그 고통을 설명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당하는 고통에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구나. 그것은 뭔가 비밀이야. 세상에서는 밝힐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야. 그 비밀이 그 내 고통 안에 있어. 그러므로 내가 가지지 말아야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그 모든 고통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나를 껴안아 주실 거야. 이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에 대한 모든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든지 또 설명을 받아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된다고 고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읽지 못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는 고통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해라면은 수십 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 중에 예를 하나 들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아시죠? 형식적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숱한
유대 나라의 총각 처녀 중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 초라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루트를 삼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해 요셉을 놓고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신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룩해진 여자를 데려다가 살면서 표 하나 내지 않냐고. 그리고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어린 아기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6남매 이상을 낳아가지고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한 남자입니까?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죽었다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일찍 데리고 가버렸어요. 애들이 다 자라기 전에 죽었어요. 결국은 장자된 예수님이 아버지의 목수일을 이어받아가지고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고된 일을 수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만큼 하나님이 위대하게 인정하셔서 사용하신 영광스러운 인간 도구라고 한다면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는 영광까지 요셉이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영광을 보여주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왜 요셉을 그렇게 젊은 나이에 데리고 가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합니까? 성경 아무리 뒤져보세요. 이유가 나오나. 죽었다는 말도 안 합니다. 이상한 분이에요. 죽었으면 죽었다고 말이나 하시지. 데리고 간다면 데리고 간다고 말씀이나 하시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말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십니다. 욥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하나하나 적용을 하십시오.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예. 또 두 번째로 잿더미에 앉아있는 욥으로 하여금 그의 관심, 그의 시선을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과 선하심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봐, 내가 만든 삼라만상 가운데서 너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어디 한번 둘러보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38장 33절 보면 그 이런 질문을 하나 하시지요. 38장 33절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 말을 좀 쉽게 고치면 이런 것입니다. 여봐, 네가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여보는 못하지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욥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저 우주 공간에 둥 떠있는 둥근 공간 같다는 것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말하기 3500년 전에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 여러분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하겠죠? 예, 한번 봅시다. 26장 7절 한번 보세요. 26장 7절. 여기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즉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그 다음에 다같이 땅을 공간에 다시며 어떻습니까? 누가 감히 이런 소리를 지금부터 4천년 전에 4, 5천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욥도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저 공중에 떠다니는 수증기의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에 마음을 열도록 유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능력에 눈을 뜨고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게 합니다. 4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요사이 뭐 총 가지고 뭐 악어 잡는 사람에게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초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맨손 가지고 악어하고 한번 상대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악어를 통제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고 가지고 놀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무능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악어도 손 안에 넣고 마음대로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떠드는 그런 무례한 놈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주목하게 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려는 것이 뭐냐 하면 욥의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욥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42장 다음 주일에 보면 욥의 문제를 하나님이 전부 해결해 줍니다. 그거 해결해 주기 전에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잿더미에 앉아있는 욥의 손을 이끌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욥아, 기분 전환도 좀 할 겸 나하고 여행 좀 안 할래? 내가 만든 찬란한 하늘의 궁전을 한번 가보자.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이 곳곳에 있는 저 바다로 산으로 한번 같이 다녀보자. 그것들을 구경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 내 기분도 풀리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내가 많이 깨달을 수 있을 거야. 그러므로 같이 가자.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욥을 이끌고 우주 여행을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면서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구경시킵니다. 그리고 해 이야기도 하시고 달 이야기도 하시고 새벽이 밝아오는 신비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고 염소 이야기, 나귀 이야기, 하마 이야기도 하십니다. 욥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하고 참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기 눈도 바뀌는 것을 알았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을 욥이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어요? 40장 4절 봅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렇게 똑똑하고 뭐 잘못한 거 없다고 떠들던 욥이 자기를 어떻게 봅니까? 미천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거. 말할 자격도 없는 것이 함부로 떠든 놈. 자기를 보았어. 그래서 주여, 나는 미천합니다. 나 이제 말 안 할래요. 나 딱 입 손으로 딱 가리고 말 안 할 테니까 하나님만 말씀하세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말이 많던 사람이 입 딱 다물고 손으로 입을 가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2장 넘어갑니다. 42장 2절 봅니다.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전지전능하시다 말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무슨 경영이든지 무슨 계획이든지 한번 계획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걸 잘 몰랐어요. 너무 잊어버렸어요. 내가 이제 주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는 마음에 굉장한 충격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주님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떠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스스로 이제 깨달을 수 없는 말만 했사오니 스스로 알 수 없는 것 헤아리기 어려운 일만 말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그 말이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얼마나 욥이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욥의 달라진 모습을 이런 회개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리에서 만 보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욥이 얼마만큼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까? 지금까지의 슬픔에서 벗어났고 지금까지의 갈등에서 자기 자신을 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자기와 만나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원망과 저주와 좌절감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생각할 때 건강이 돌아오지 않고 병이 남아있어도 괜찮아요. 가난이 있어도 좋아요. 잃어버린 것 다시 찾지 못해도 좋아요. 자식이 다시 살아나지 않아도 좋아요. 이 하나님 한 분 계시니까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욥이 자기도 모르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가지고 시험을 할 때나 남이 모르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몸부림칠 때 제일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 같은 것을 진흙덩이를 빚어서 만드시고 오늘까지 나 같은 더러운 것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그의 지혜, 그의 능력, 그의 선하심, 그런 것에 온통 우리 마음을 쏟으면 그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이, 그 무한하신 능력, 전능하심의 능력이, 그 선하심이 우리를 욥을 치료하듯이 치유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슬픔이 있어도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폴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는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아, 그리스도를 명상할 때 모든 상처를 위한 진통제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묵상할 때 모든 슬픔이 소멸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모든 쓰라림이 멎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슬픔을 잊으려 합니까? 여러분의 근심을 헐어버리려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리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무한한 바다에 여러분 자신을 던져버리십시오.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욥이 바로 이와 같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문제를 안고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돈 손에 쥐어주니까 하나님 안 하니? 그거는 마귀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죠. 잃어버린 재산 다시 찾아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건강 다시 회복해 주시니까 예수 예수 할렐루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잃어버린 것, 없어진 것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돌려주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너, 내가 너에게 건강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 나를 사랑할 수 있냐? 내가 불러간 자식을 너에게 다시 안겨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 나만을 경외하고 나만을 믿을 수 있냐? 가난이 없어지지 않아도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를 일생 지고 살다가 숨을 거두어도 너 나만 위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 하나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욥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되지 않겠어요? 욥이 부귀와 건강을 조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반드시 부귀와 건강을 다시 돌려받는 조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욥은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재산 다시 손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막 그거 하나로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욥이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이상,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은 천한 몸, 종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은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욥을 이끌고 삼라만상을 구경시켜주며 저 우주공간을 다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친히 우리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자리에 함께 와서 앉으시는 분이요.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자리에 조용히 옆에 와 계시는 분이요.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자리에 와서 함께 그 슬픔을 나누시는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 우리가 만납니다. 성경을 펴놓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조용히 마주 앉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저 갈릴리 바다를 다닙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헐몬산도 올라가고요. 그분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도 갑니다. 나중에 십자가를 지는 골고다까지.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영광의 동산까지. 그리고 나중에 고기 못 잡아 밤새도록 허탈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기베라 바닷가에 서신 주님까지 우리는 만납니다. 성경을 펴놓고 만납니다. 문둥이를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여시고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시고 성경을 펼 때마다 항상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까? 슬픔을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주님을 보세요.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과 맞대결을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다보십시오. 그러면 고통이 서록 남아있어도 슬픔이 떠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달라져 버립니다.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치유가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 제가 증거를 하나 드리죠.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했던 송명이 양 뇌성마비로 지금도 방구석에 앉아서 사람 접촉하지 못하고 매일 그저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뇌성마비를 주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난을 주님께서 멀리 옮겨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뭐가 달라졌느냐? 그 자매가 예수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건강한 사람이 맛보지 못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매일매일 누리고 삽니다. 그가 쓴 시 가운데서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은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제목은 어두운 가운데 살아도 하는 말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아도 내가 어둡지 아니하네. 어두운 가운데 살아도 내가 어둡지 아니한 것은 내 마음에 빛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빛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괴로움 가운데 있으나 내가 괴롭지 아니하네. 괴로움 가운데 있으나 내가 괴롭지 아니한 것은 내 마음의 기쁨 있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계십니다. 사망의 그늘이 있으나 내가 숨지지 아니하네. 사망의 그늘이 있으나 내가 숨지지 아니한 것은 내 마음에 생명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뇌성마비를 가지고 평생 실험하는 딸의 마음에서 이런 기가 막힌
찬송이 기도가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체험하는 능력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들어주실지 모릅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병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이전에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찾는 것 이전에 조건 없이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오케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람으로 다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으로 녹여주시고 비록 슬픔과 고통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매일 만나주시는 그거 하나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1절하고 5절만 제가 부르겠는데 82장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밤낮 찬송을 해도 끝이 없다고 하는 고백인데 여러분 한 82장 펴보세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5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면 이 세상 고통 아무리 커도 아무리 이해를 할 수 없는 슬픔이 있어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Amen.
자매들만 1절. 주님만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모하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음성만이 나에게 가장 반가운 소리요 오직 예수 안에 나의 소망이 있고 나의 생명이 있고 나의 치유가 있고 나의 평안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폭풍 가운데 욥을 찾아오셔서 야훼 하나님으로 그와 만나시고 그의 손을 이끌고 저 하늘 우주 공간을 저 삼라만상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면서 욥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조건 없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주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총을 다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는 잘 낫지 않는 병 때문에 계속 몸부림치는 형제자매들 있고 우리 중에는 아무리 예를 써도 사라지지 않냐는 가난 때문에 멍이 들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중에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자주 불평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기 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 보게 하옵소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에게 미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문제가 남아있어도 좋습니다. 몸이 아파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분만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속에서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조건 없는 믿음, 조건 없는 사랑을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순수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을 보시면 때가 될 때 우리의 근심, 걱정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처럼 돈 지어주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욕을 먹지 않도록 하시고, 마귀가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 만사 다 잘되고 형통하니까 예수 예수 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어떤 여건에서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이 시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능력과 힘을 소유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